어린 시절부터 해온 흑관 댄스 트레이닝은 부활을 여가수가 하기 힘든 파워풀한 댄스를 구사하는 가수로 만들었다. 오랜 트레이닝 시간을 보내고 보아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자 많은 기획사들은 조기 트레이닝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누구나 보아의 경우처럼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보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1%의 재능이 있었기에 보아 프로젝트는 성공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년간의 트레이닝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캐스팅이 되면 바로 스타가 될 줄 알았던 어린 보아에게 현실에서 데뷔는 그저 먼 일이었고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우선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 끝날 때까지는 학교에서 수업 받고 근데 저녁에 가는데 집이 사무실하고 좀 많이 멀어서요. 그렇게 늦게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방학이 되면 아침 한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사무실에서 연습하고 레슨도 받고 늦게 들어왔는데 먼저 데뷔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나는 데뷔를 시켜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연습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을 수 있겠어요. 또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할 텐데 목표는 있었지만 참 뭐랄까 앞이 잘 안 보였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도 힘들고 또 다른 분들이 먼저 데뷔를 하면 힘 빠지고 그래서 힘든 점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주위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런 덕분에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보아가 일본 진출을 위해 기획된 가수인 만큼 보아를 트레이닝하는 스태프들도 일본의 저명한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일본의 유명 안무가 나카자와 카즈히로가 직접 한국으로 와 보아의 댄스를 지도했고 보아는 방학을 이용해 일본으로 가 현지 아나운서의 집에 머무르면서 일본어와 현지의 문화를 배웠다. 낯선 일본에서의 생활은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에게 가족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게 했다. 할 일이 없죠. 친구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집에서 혼자 노래 연습하고 뭐 TV 봐도 개그맨분들이 나와서 재밌게 막 얘기하시는데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막 좋다고 웃으시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을까.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해서 책도 많이 읽게 되고 노래 연습을 혼자 많이 하게 됐어요. 덕분에 이제 많은 걸 얻게 됐지만 글쎄 또 많이 힘들죠. 그 당시에 이제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땡깡 부릴 데가 없어서 예, 그런 점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보고 또 어디 가서 1년 동안 있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더 힘들 것 같아요. 2000년 8월 25일 보아는 드디어 데뷔 앨범 IDPCB를 발표한다. 15살이라는 어린 나이, 나이를 뛰어넘는 가창력과 댄스, 그리고 외국어 실력이 먼저 화제가 되었다. 뮤직비디오 역시 영화 쉬리, 태극기 휘날림의 강재기 감독이 프로듀서를, 연출에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 이재한 감독이 참여를 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요인에도 불구하고 보아의 1집 성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신인 가수 중에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데뷔하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받은 데뷔 무대를 가졌죠. 그 당시에 SM에서 H.O.T도 있었고 신화도 있었고 프라이트더 스카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처음 나오는 여자 솔로에다가 그 나이마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약간 이런 시점으로 보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SM에서 보아라는 소스만 갖고 있었을 뿐 그 소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조차도 SM에서는 그닥 몰랐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IDPCB라는 곡이 나쁜 곡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중과의 소통에 있어서 보아라는 애, 보아라는 캐릭터를 연결시켜주는 곡은 분명히 아니었고, 그때 당시는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더 지금보다도 생각도 짧고 더 쉽게 상처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물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어린애가 뭘 알겠냐 더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1집이 그다지 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본의 어느 거리를 가도 보아의 모습은 쉽게 눈에 띈다. 한 전자상가에서는 핸드폰 광고 속 보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느 나라든 톱스타들만 모델로 기용하는 핸드폰 CF에 출연할 만큼 보아는 일본 대중문화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저 토스가랑 출연한 데스けれども 보아さんが CM에 출연하게 맞게 PV다. 보아는 일본에서 화장품 모델로도 활동 중인데 이는 보아가 일본 여성들의 미적 선망의 대상이라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주재진이 일본에 갔을 당시 거리에선 옥외 광고를 통해 곧 발매될 보아의 싱글에 대한 광고가 전파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보아의 싱글이 발매되자 시부야의 대형 음반 매장에서는 보아의 싱글이 진열대 맨 앞을 차지하며 수많은 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今日発売日なのでたくさんの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てそうですね DVD 付きがとても売れましたボアさんは出されますと本当に毎回毎回コンスタントに確実に売れていく印象があります。 日本での今のボアのポジションなんですけれども、デビューしてから6年、日本でブレイクしてから5年、なかなかこれだけの期間トップスターであるということ、あり続けるのは非常に日本人でも難し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外国人でも長期間にわたってトップスターにあり続けられたということで、安定したポジションにいるトップスターというのが今の日本でのポジションだと思います。 평양에서 단독 쇼케이스를 저 보아가 합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오신다고 해요. 많이 떨리는데 잘해야 되겠죠?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템 왔는데 그래도 많이 긴장이 되네요. 힘내 열심히 할게요. 보아의 일본 정복은 2006년 3월 도쿄의 빌파레 클럽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 1집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인 채 감행한 보아의 일본 행에 낙관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보아는 두 달 후 일본에서 첫 번째 싱글 아이디 PCB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일본 정복에 나선다. 보아 같은 경우는 SES의 어떤 그 실패 사례들 완전히 다 되짚고 새롭게 만들어낸 사례거든요. 그래서 SM에서는 ABEX라는 거대 음반사를 만나서 보아를 런칭을 시켰고 ABEX에서도 운이 좋게도 보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 상태였었고 그러면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펼쳤었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한국에서 어떤 가수가 온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차별화된 어드밴스드한 아이돌이 일본에서 데뷔한다라는 쇼케이스를 열고 처음부터 일본에서 일본 현지 가수라도 기회를 얻기 힘든 엘리트적인 코스를 보아에게 선물해 줬죠. 보아는 현지인의 버금가는 일본어 실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보아가 일본어에 능통했던 것은 아니다. 연습생 시절 수년간 익힌 일본어로 기본적인 프로모션 활동은 할 수 있었지만 방송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기는 부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어설픈 일본어가 보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언어 실력은 일상생활하기에 문제가 없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어려운 질문, 뭐 음악적인 얘기 아니면 좀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라
그 조금만 틀린 일상생활에서 조금 틀린 화제 얘기를 해도 조금 그 버케브러리가 딸리니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굉장히 일본어 잘하는 소녀가 데뷔를 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보면 외국인 티는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그게 아주 어리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그 귀여운 애인데 외국인 것 같은데 외국에 살다 왔나? 내지는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외국인 티는 좀 낫죠. 질문을 해도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발음도 물론 많이 서툴었고 예, 그랬죠. 근데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부터 많이 도움이 됐죠. 혼자 대본을 보고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화제거리가 있었죠. 한국인이라는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뭐 그 캐릭터 자체도 한국 여성 특유의 어떤 면모들이 있습니다. 뭐 애교를 떨지 않는다든가 좀 쿨한 면모라든가 이런 면들도 있었고 뭐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는 보아 말투를 따라하는 그런 조크도 있었습니다. 뭐 일본식 아직 말투가 일본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점까지도 화제가 되고 재밌었던 거죠. 그 보아 개인은 별로 그렇게 재밌는 말을 한다던가 웃음 말을 하는 캐릭터는 아니었지만은 진지하게 말하는데 아직 일본어가 서투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또 재미로 작용해서 이목을 끌었던 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류와 구분되는 보아의 일본 성공 뒤에는 현지 소속사인 ABX의 체계적인 스타 시스템